0870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의 테마는 코로나19 치매 제약 / 바이오 표적 항암 나파모스타트 항암제이, 가, 있습니다. 펩트론, 은, 는 동사는 1997년 설립 이후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설계와 제조 기술 개발, 펩타이드의 합성 기술 개발과 신물질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비대증 치료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등으로 구분 주사제 완제 생산 가능한 GMP 제조 시설을 보유. 여기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임상시험 및 전립선암 치료제 생동시험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11월 생명공학 관련 첨단 기술 소재의 제조 및 약효 지속성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5년 11월 벤처 투자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미백,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활성을 갖는 다이펩타이드 등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평가 협약을 맺고 연구 진행 중이며 당뇨 치료제 및 파킨슨 치료에 임상 진행 중. 재무 대시 펩타이드 소재의 수출 확대와 내수 증가에도 표적 항암 치료제의 기술료 급감 및 전문 의약품 부문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연가 증가에도 판관비의 감소에 따라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기타 수직 개선과 법인세 환급 효과로 순손실 폭 또한 축소. 대시 뇌혈관 치료 피하 주사제의 미국 FDA 임상 3상 승인과 국내 파킨슨병 임상 2상 진행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진행 및 펩타이드 소재의 매출 증가로 외형 회복 전망. 2022년 11월 14일 14시 16분 기준 장중 펩트론의 시가총액은 16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펩트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70위입니다. 펩트론의 상장 주식수는 2062만 6853주입니다. 펩트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펩트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6.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5.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9배, 27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7억 원, 마이너스 176억 원, 마이너스 15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7억 원, 마이너스 184억 원, 마이너스 150억 원입니다. 펩트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02% 사인이고 유보율은 489.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 더하기 0.06%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 더하기 0.1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2022년 11월 14일 14시 1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8,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50원보다 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0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펩트론의 종가는 8,230원이며 주가가 펩트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종가는 8,230원이며 주가가 펩트론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펩트론은 는 거래량 39,100일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3,947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882주, 한국증권에서 6,209주, 키움증권에서 2,500신주, 삼성에서 2,2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01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201흔두주, 한국증권에서 4,946주,
JP모간에서 4,717주, 키움증권에서 3,4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9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펩트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